안녕 친구들. 새벽 4시 정도에 출발해서 지금 북한산에 왔는데 입구 쪽에서 지금 이제 막 등산하려고. 근데 벌써부터 숨이 차려고 너무나 아름답고, 서울 근교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약 983m인가? 이 산이, 그 입구 쪽에. 지금 또 방송을 할 건데, 저 중간 가기 전까지 여기서 약간만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자연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입구 쪽이라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산 중간 정도 올라가야만이 볼수 있는 게 많아요. 어이구, 친구 왔는가? 빨리도 왔네? 허기야, 뭐, 씨,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는데, 뭐. 이제 친구 올라오고 있어. 오늘 둘이 등산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못난이 친구 오늘 같이 나하고 등산하기로 했어. 아, 이거 라이브 방송. 아니, 저 주차하는데 어떤 분 되게 싸우더라. 응?
여기 주차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여기 옆에 주차 옆에 어른들도 주차하고 그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막 산에 오면 다 아는 사람이지요 뭐. 그러니까요. 먼저 올라가십시오. 예. 벌써 숨이 까딱까딱. 초승이한테 달려다가. 어디? 아휴. 아씨, 고기를 달라. 가격이 어느 정도만 하면. 뭔 가격? 뭔 것도. 그래갖고 거기 전화해갖고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응. 거기 인터넷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는데요. 거기가? 응. 야, 우리 인터넷 어. 좀 뭐 해. 인터넷으로? 응. 인터넷이 43만 원. 그런가 되거든. 전화로 보러 갔더니 거짓 그 용량이 90만 원쯤 되는 거야. 아 그래? 네? 그 6kg 짜리거든. 6kg 뭐 일반 가정용 용접기까지는 사용할 수 있거든. 응. 나보다 적게 올라와서 더 씩씩 들어오고 있다. 아니, 김태희 교수님한테. 야, 너는 그냥 빈몸이잖아. 나는 지금 여기 1kg가 넘는 것을 가지고 가는 중이야. 난 1kg 두께로 올라왔잖아. 차별을 줬더니 거슬돈 안 주고 자꾸 저쪽으로 가잖아. 아, 돈 주셔? 친구들이. 아이씨, 일요일 날 산에 좀 가자 했더니, 안 가는 거야. 거기, 공장. 얼마나 이렇게 좋아, 산에 오니까. 응? 올라갔고. 창고에? 이제 안. 거기가 물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올라갔어. 저번 주 그 보게를. 땀나? 그럼 어떻게 해요? 불나서. 아니, 거기 뭐, 생선디가 이제 다 풀면 안 되지. 아. 안 좋은 건데.
안 설 거야? 월요일 아침에 안 산가? 아니죠, 때릴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월요일, 금요일 하나, 하나님이 나쁘네. 있는데 한 파리튼 같아. 한 파리튼 정도 되더라고. 어. 아, 그럼 올라오면서 씻으려고 서있구만. 어, 그랬어? 한풀 월요일 날도 같은 내려갈 거야. 잘 됐지, 뭐다. 그쪽으로 가야 돼. 응. 이거? 전 세계적으로. 아, 전 세계적으로. 이거 보는, 어, 세계 사람들이 다 봐. 좋겠다. 왜? 세계로 다 퍼져. 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지금은 숲이 별로 없어서 나무들이 많아갖고 잘 안 보여요. 좀 올라가야 그래야 훤히 다 보여. 산 경사가 거의 45도 계속 올라. 안녕하세요. 아, 몇 시에 올라갔다 오시는 거요? 예? 네? 어제 저녁 때 갔다 왔는데 나갈 거예요? 야간이요? 야간, 그럼 그 국에서. 와. 아까 저분은 야간 산에 그 높은 곳에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지금 가는 중이요. 아, 여기 북한산은 진짜 바람이 안 불어. 여기는 반대라고 해. 저 갈매기 너무 커요. 바람이 불어.
아, 여긴 돌계단이 너무나 많아. 진짜. 투신이 전화했더니 안 받네? 사장님 안 받지, 열받네. 응? 내가 어디, 야, 그 밑에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해. 미쳤냐, 내가, 씨. 그 힘든 일을. 에이, 그러냐, 큰일이다. 아, 그래도 한 3개월 지나, 한 3개월 지나가야.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응? 야, 물. 응? 물 먹어. 응? 아, 물 따뜻하다. 미지근한 거 날라 했어. 제 취미가 뭐냐고요? 일요일 날 등산하는 겁니다. 저 중간 정도 올라가면 기막힌 장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볼 게 없어요. 여기 임시 휴식할 수 있는 곳. 여기 다 있어요. 여기서 잠시 휴식. 김밥 하나 먹어? 응? 먹어야 올라가야지. 먹어라. 고사 지내냐? 고사 지낸다. 막걸리? 아, 한 잔 먹어야지. 근데 애들은 사람이 평지도 아니야. 평지도 아니야. 높아.
저번에 저기 저 할마신에서 전복 봤다. 그게? 예, 이 종이컵이 새로 나온 거랴. 아빠. 새로 나온 거랴. 종이컵이 참나. 아니, 그거 잘 만들어놨네. 그, 그거 진짜 좋네. 이거 그나님은 커 동그랗고 찌그러지고 뭐. 바깥에다 넣으시죠. 아이디어. 아이디어 상품. 찌그러진 일이 없네. 아, 머리 잘 썼는데. 아, 코리아 막걸리. 코리아 위스키. 아, 동영상이 아니라요. 세계 사람이 보라고. 아, 코리아 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건배. 코리아는 건배. 니 약 올리나? 김밥. 엄마 그런 거 보여준 거 아줌마.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산에 응? 가서 술 먹고 형태 뿌리고 뭐 한다고 들었더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응. 아침 안 먹어. 꼬록꼬록. 항상 대기는 시간입니다. 또 써? 아, 좀 이따가 가서 중간 정도 가서 다시 예예 예. 예. 라이브 방송 다시 시작해요. 거긴 너무나 아름다워. 남부원 지금은 올라가는 코스기 때문에 조금 숲이 보여서 그렇게 보이지. 웃지 말고 자식아. 지금 저기 아 나무에 가려 잘 안 보여요. 이따 저쪽에 가서 그때 아 야 영어로 말해야지 말. 알아 되겠어? 할게요. 바이바이. 사랑해요. I love you.